국민연금 개편 논의 과정에서 불거진 국가지급 보장안에 대해 문 대통령이 힘을 실어줬습니다. 국가가 국민연금 지급을 보장한다. 이 의미와 파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손석우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손 기자. 네. 사실 이런 아무래도 요구가 나온 건 국민연금에 대한 불안감이 깔려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지금 고갈 시점이 계속 이제 앞당겨지면서 이대로 가면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이런 식의 불안감이 팽배해져 있기 때문인데요. 예. 그래서 국민들이 기금 고갈 걱정하지 않도록 국가가 국민연금 지급에 대한 보증을 해야 한다. 라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고요. 지난 17일 공청회에서는 민간자문위원회가 내놓은 개편안에 이 국가 지급 보장안이 빠져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찬반 논란 속에서 국가 지급 보장을 명문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라고 지시를 하면서 국민연금 국가 지급 보장안에 한층 힘이 실리게 됐습니다. 네, 거기에 예상되는 문제점 없나요? 그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자문위원회가 내놓은 개편안을 보면요, 아예 예. 빠진 건 아니고요, 검토할 수 있다라는 소수 의견식으로 게재가 돼 있습니다. 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문위원 상당수가 반대했기 때문이었다는 게 제가 만나봤던 자문위원의 얘기였는데요. 국가가 연금 지급 보장을 하는 사례가 없고 국가가 지급 보장을 할 경우에는 이게 바로 국가 채무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대배 신인도가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또 기금 운영 방식이 현실적으로 보수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에 정치적인 이유 등으로 번번이 나라 국간을 축내야 하는 상황을 맞닥뜨릴 수도 있다, 이런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송 기자, 이제 사실 국민연금을 낸 이 가입자들, 그러니까 국민들 네. 입장에서는 이 내가 낸 보험료기 때문에 지급 보장을 받아야 한다는 게 이 설득력 있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거기에 문 대통령이 이 부분을 언급한 거죠? 그렇죠. 오늘 강조한 부분 바로 그런 맥락 속에서 문 대통령의 발언이 나온 거죠. 국가 지급 보장안을 확보해야 된다라고 찬성론자들의 논리이기도 한데요. 우리나라는 여전히 이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크기 때문에 국가가 나서서 지급 보장을 하는 게 맞다라고 보는 시각입니다. 국가가 지급 보장을 하는 사례가 없다는 이 반대론자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론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럽의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지급 보장을 명문화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연금을 100년 이상 운용을 하면서 국가가 지급을 보장한다는 신뢰와 전통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명문화를 하지는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예. 국가 회계상으로도 이 연금 지급 보장이 꼭 채무로 반영된 것은 아니다라는 반론도 역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초 계획대로라면 지금 보건복지부는 9월까지 정부안을 마련해서 10월에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 문 대통령이 이 여론 수렴의 중요성을 또 강조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시간 제한을 두지 않고 별도의 공론화 과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는 10월 국회에 제출하는 정부안은 확정안이 아닌 복수의 안이 제출되거나 아니면은 확정안이 아닌 검토 단계 안이 제출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송 기자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